네, 안녕하세요. 버퍼드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로그 분석에서 SS 로고들을 많이 분석을 하죠. 특히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여러 가지 로고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SS 로고가 제일 중요한 로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SS 로그들을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IP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그 IP 정보 추출했던 거하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횟수들, 어떤 상태 정보들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 IP 정보가 제일 접근했던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추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걸 시각화하는 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S 로그들을 구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실무에 계시면은, 뭐, 다양한 SS 로그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겠지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IP가 포함되어 있는 SS 로그는, 이렇게 SS 로그 파일 샘플스라고 하면은, 다양한 업체 쪽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다가 구축을 하면은 IP가 이제 192대역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가상 이제 나트 환경에서 있는 IP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기능하고 좀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사용하려면 좀 제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선 추출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후에 이제 오신트,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나 그런 거하고 조금 이렇게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SS 로그 같은 경우를 이제 외부에서 좀 구하시면은 이렇게 외부 IP가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폴더에 넣고요. 우선 SS 로그.파이썬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IP 정보.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아파치 로그에서 이제 정석, 그런 어떻게 보면 표준입니다. 표준. 표준처럼 이제 쌓아져 있는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IP 있는 소스 IP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정보들. 여기 게시냐, 이제 포스트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URL 주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주소들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태 정보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서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패턴들을 검출을 해주신 것이 좋겠죠. IP가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IP만 이렇게 나는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파이썬으로 구축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로그들을 분석하는 뭐 명령어들이 있긴 있습니다. AWK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것만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하고 이제 결합을 하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그 파일은 SS 로그 파일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 파일들을 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별로 가져와서 그 라인별로 가져온 것들을 이제 이 정규화 편식, 이게 이제 정규화 편식의 IP 정보들을 가져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수형이죠. 네, D라고 역슬래시 D가 이제 상수형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IP 정보가 이제 1부터 1000개, 3개로 되어 있죠. 3개로, 최소한 3개죠. 뭐, 1개도 있을 수도 있고, 3개도 있을 수가 있고, 각각 IP 정보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규화 표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정규화 표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서치로 해서 매칭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매칭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값인 것을 IP 정보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IP 정보들을 하나씩 다 가져오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정보들을 쭉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중복되겠죠. 그냥 IP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로그 파일이 이 외부에서 많이 접속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찍히고 뒤에는 이제 있겠죠. 데이터가 원래 있었지만은 IP 정보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IP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아니면 통계를 낼 때,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 물론 이제,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웹방화벽이나 그런 데서도 다 통계가 됩니다. 근데 그런 솔루션들이 꼭다 있다라는 보장이 없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없고, 개인들이 이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 파이썬도 배울 겸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사실 저도 이것을 만들 때챗 GPT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부터 이걸 다 이렇게 코딩을 하려면은 귀찮죠. 그래서 챗 GPT에다가 계속 질문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완성했던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코드를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지금은 챗 GPT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뼈대를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겠죠. 이제 카운터를 할 겁니다.
주석이 좀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석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주석을요. 자, 우선은 앞에서 했던 우리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IP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요번 거는 뭐냐면은 이 IP 주소, 이 IP 주소의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운터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선 결과 값들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텍스트 방식은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482번, 얘가 364번, 357번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터가 매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접속하는 IP가 외부 IP가 어떤 것이 제일 많은가 이런 것들을 카운터를 매길 수가 있고 좀 비정상적인 로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카운터가 1000개, 뭐 2000개 쭉쭉 넘어가겠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차단할 것이냐, 뭔가 제한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로그를, 접근 로그들을 이제 열게 되는 거 똑같이 엽니다. 그리고 패턴 매칭을 하겠죠. 똑같이 패턴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를 할 것을 우리가 주소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 이게 빈 공간이죠. 예, 정의를 할 것이고, 위에서 나왔던 이 정규화 표현식에서 추출했던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가 카운터를 합니다. 자, 근데 카운터를 할 때, 아마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셨다면은, 이런 카운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이제 정의하는 거, 이게 리스트 안에 있는 정의하는 요 키값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IP 주소, 우리가 카운트할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씩 정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라면은 1로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IP 주소가 나오자. 그쵸? 그래서 그 리스트 키값에 IP 점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밸류 값으로 플러스 1씩 하나씩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카운터를 할때 항상 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뭐 한글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다 동일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냥 이거다라고 할 정도로 문법처럼 예, 그 항상 같습니다. 네, 항상 같아요. 람다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sort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렬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를 key value 형식으로 items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값. 두 번째 값이라고 한다면은, IP 전부입니다. IP 전부. 요 값이죠, 이거. IP 주소의 횟수죠. 횟수 전부입니다. 그리고 0이라고 하면은 IP 주소 정보가 나오겠고요. 지금 현재는 횟수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IP의 횟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20개예요. 요게 만약 결정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온 것은 상위 20개만 우선 추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숫자를 바꾸시면은 이제 뭐 40개가 됐든 50개 됐든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시 방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20개 정보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실 요거 한 줄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카운트 했던 거를 요한 줄로 다 정렬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렬했던 것들을 이제 IP하고 카운터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횟수하고 IP 정보들을 같이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 이게 좀 보시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여러분들이요. 쓸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각화까지 한다면은 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시각화를 이제 두 개를 같이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게 함께 하면은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상태 코드. IP 주소는 여기 아래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상태 코드 정보입니다. 상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몇 번째 있냐면은 여덟 번째 필드에 상태 코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아냐? 저희가 요거는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띄어진 거 이렇게 중간에 스페이스로 된 것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세워서 상태 코드가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여기 숫자, 예, 필드, 예, 8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이기 때문에 9번째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홉 번째인 것이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8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숫자를 정하게 되면은 IP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뒤에 있는 어떤 포스트캣 메소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메틀로피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이고, 여기도 똑같아요. 스테투스 카운트 앞에 하고 저희가 코딩한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스테투스 코드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이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상태 코드의 숫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인을 스플릿을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3개이죠. 보통 3개이기 때문에 뭐400 아니면 이제 500 이렇게, 아니면 200 이렇게 상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 매칭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아,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원래는 제가 결합을 했다가 띄어내기 때문에 요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플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플리트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지금은 원래는 이제 사용 안 해도 되고 스테투스 코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 값인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간단하죠. 필드를 라인별로 다 쪼갠 다음에 이 스플리트라고 하는 것을 비어 있으면은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스플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쪼갠 다음에 스테투스 코드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스테투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터를 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 거하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로 만들었다가 스테투스 코드만 쪼갰기 때문에 이게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도 되는 코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ort status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정렬을 한 겁니다. 많은 숫자대로 정렬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정렬을 했던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식으로 이제 바, 그 다음에 st, 그 x좌표죠. x좌표하고 y좌표 요것들을 설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좌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카운터를 정의를 해서 그 정도의 그 값만큼, 카운터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비주얼레이션 시각화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바 형식으로 저희가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상태,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접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 정도 8000에서 더 넘는다. 만은 넘지는 않고 한9000 정도까지 된것 같아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라벨을 붙일 수가 있는데 제가 라벨까지는 붙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은 요거 찾아가지고 한번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 그 다음에 뭐304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카운터를 그냥 이렇게 출력도 같이 해주시면은 분석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제 비주얼레이션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IP 정보도 똑같이 이제 시각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결합을 했는데 IP 정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같이 표현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좀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띄어냈습니다. 띄어낸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IP 정보도 똑같아요. IP 정보 같은 경우에도 금방 다뤘듯이 저희가 패턴에서 IP 정보의 카운터를 정의를 했고, 그 아래 이제 IP 정보는 0번째죠. 첫 번째죠. 스플리트를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이쪽이요.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요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턴 매칭을 하셔도 되고, 첫 번째 값을 이런 식으로 그냥 통 가져오셔도 되고. 근데 첫 번째 값을 가져와서 저희가 패턴 매칭을 해서 확실하게 이 IP 정보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숫자를 지정을 하겠죠. 예,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숫자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정렬을 했습니다.
정렬을 하지 않으면은 들쑥날쑥 하겠죠. 그래서 정렬을 꼭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정렬했던 것, 이 정렬했던 것에 대해서 10개들을 가져온 것이고, 뭐 요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탑 IP 정보라고 다시 또 정의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표현한 거,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죠? 변수만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터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가 바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해도 되고 바이치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실행을 시키면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IP 정보이다 보니까 좀 바꿨습니다. 제가 X좌표하고 이제 Y좌표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은 X좌표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공간들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 IP 정보가 제대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었어요. 일단 이쪽이 이제 IP 정보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실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IP가 이쪽으로 나오면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탑 10개 정도만 우선은 출력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SS로그 정보들 출력하는 것, 그 다음에 식어카까지 하는 것.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어카나 그렇게 했던 결과들을 이제 JPG 방식으로 저장을 했다가, 이제 실시간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제 대시보드화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뭐 아이디어는 뭐 접근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챗GPT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금방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에도 저도 그렇게 만들면은 또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